아침부터 소바 김치도 했어. 배고파 하나만 먹어. 계란초밥 맛있고. 점심은 청국. 오자마자 닭도 있어요. 배고파서 짬뽕국물 나무 거의 밥 비벼서 먹으려고 다 말아먹으려고. 이게 최근에 계약했는데 그분이 비만, 고도비만이라서 가입을 못한대요. 그래서 안성나도 계란 개고생해도 이렇게도 잘 안돼서 안 풀렸는데 잘 되길 바라고. 일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힘드네요. 아싸 된다 그러네. 아, 방금 문자 왔는데 잘 됐는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별로 믿지 않네. 좋아요. 아, 못 까먹고 밥도 다 먹고 썩은 거 오늘 밥에서 먹었고 송아 주스에다가 이쪽에 남은 것까지 해서 먹을 거예요. 맛있어요. 따로 먹어도 뭐 맛있고 뭐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솔직히 전 넣어 먹는 게 더 맛있어서 얘는 넣고 얘는 안 넣고 먹어야지. 초파 먹을 건데 자다 깼는데 목도 아프고 정신도 안 좋네요. 한 새벽에 일어나버렸어. 새벽 지금 몇 시지? 새벽 현지 5시 5분. 많이 늦었는데 뭐 이렇게 아플까? 뭐 더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먹기만 하면 뭐하게 그래 나는 이거 안 먹었더니 이 입에 또 이빨이 아파. 여기 이빨 안 가는데 미치겠네. 먹고 먹을게요. 테이블 커버 방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용인용이라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1000원짜리 사용이 더 나온 걸로 돼. 잘 안 지워져. 빨아도 안 지워지니까 이걸로 좀 덮어보려고 샀습니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 이거는 일배보관용인데 음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남은 거 담아두려고. 회사에서 이게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회사용이고 이거는 집에서 쓰려고 샀어요. 가격 3,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000원짜리보다 은근 많이 들어가요? 이게 커갖고 나쁘지 않아. 고맙다. 그리고 공용화 석발도 차닷게 새벽에 그래도 3,000원짜리인데 해보고 싶어서 나왔고 주방으로 나중에 맞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00원짜리인데 공용화덕 조리방 얘도 공용화덕인데 종류가 있어요. 이거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 눈이 좀 씌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목구비 그 눈이 사이가 간격이 멀어가지고 좁혔어요. 좀 좁혔는데 눈이 씌어졌어. 마음이 아파. 나중에 잘 붙여서 다시 붙여야 되나? 일단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갈라져갖고 망가졌어요. 눈이 미안해. 눈 아프겠다. 나 그냥 다 떼낸 다음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상태가 말이 아닌데. 왼쪽으로 다치고 오른쪽이 그냥 깨졌어요. 눈이 불쌍한데 제거해주자. 그냥 눈이 불쌍하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크크. 가 이거 떼내자. 수술하자. 수술. 힘들게 눈을 제거했는데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얘는 좀 저자리를 붙일 거니까 저자리를 붙이는 바느질을 하든 해야 되는데 바느질을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 눈 수술 완료했다. 왼쪽은 미간이 다행히 조금 덜 넓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저자리를 붙여갖고 소량만 할걸. 대량을 해갖고 많이 굳어서 마음이 마른데 잘 쓰는데 수술 조차제가 좀 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예전에 쓰던 거라 요즘 게 아니라 좀만 짜도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고 쭉쭉 나와가지고 망했어. 새벽이라 얘 목까지 달아주긴 피곤할 것 같고 나중에 달아주면 목이 아프네. 그래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네요. 침을 먹지 안 먹은 김치만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캡슐. 나쁘지 않아요. 수업 중에 10초
입수가 조금 덜 생겼어갖고 급하게 샀어. 세상에서 구입을 해야지 아이즈. 최근에 하나 있는 것 같아. 네, 가디건. 땡겨. 뿜뿜뿜이냐나? 다행히 시원한 초 다리 빠졌는데도 뼈보이냐? 안 돼. 뭐, 난 진짜. 시간 맞춰서 다행이다. 얼굴은 난. 바로 퇴근. 문이 정신 퇴근 서류 정리만 하고. 내일은 나도 신앙부를 팔이 꿰매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냈더니 이렇게 구멍이 나버려서 응급처치로 회색실로 꿰맸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 가서 흰색으로 해줄게요. 꼬리도 좀 잘라줄까? 미안해 오로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슴에 무서운 구멍이 나버렸네. 아까 나갈 때는 점심이었는데 나가니까 또 이제 어두워졌어. 어두워서 근데 오로리 여기서 봐도 너무 귀여워. 금방 어두워졌어. 신기하죠? 아 눈부셔. 아이 아이즈 여분 개좋아. 푸르미도 있는데 너무 뚱뚱해. 얼굴이 집에 있는 푸르미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팩스해야 되나? 얼굴이 너무 귀여워.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집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돈 아까워 사지 말아야지. 푸르미 하나 남았는데 팔이 풀어질라 그래. 사람들이 허투 많이 만졌나 봐. 귀엽긴 한데 아직 살까봐서 고민되네. 비싸가지고 좀 해줄게. 귀여워. 점종이냐 흰색이냐 흰색이 더 깔끔해. 결국 집에 갔어. 근데 집에 오는 이거 떼야겠다. 집에 오는데 제가 큰일 난 게 뭐냐면은 그 간식 바구니? 밥 먹을 때 갖고 다니는 모은 가방을 회사에 두고 왔는지 버스에 두고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들고 내린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버스에 두고 내렸으면은 음식물 들어있을 텐데 누가 유통기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먹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회사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먹을 것도 들어있단 말이야. 나 배고픈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나? 꼭 안 갖고 왔던 거긴 말이야. 스티커 제거 중. 2,000원짜리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서 결국 사놨다. 돈 낭비긴 한데 그래도 예뻐서 좋아요. 야 떼내고 있어. 근데 이거 떼기 너무 어려운데? 스티커 제거제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다는데 저는 손으로 그냥 뜯어내고 싶어요. 귀찮단 말이죠? 돈도 들고 그거 하는 것도 돈 들잖아요. 스티커 녹이는 거 그쵸?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하고 막 치통에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일찍 자가지고 영상이 짧아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씩 늘려서 영상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녹화된 영상이라도 재밌는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다고 말은 솔직히 못하겠고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추천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 나 음식물 쓰레기도 치우고 싶은데 피곤해요. 뭐라도 먹고 싶은데 피곤해. 그냥 피곤해. 밥도 먹고 싶은데 피곤해.